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말로 인심을 잃고 자신의 바닥까지 다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이 벌어지고 나서야 아이고 요놈의 주둥아리가 문제라며 다음부터는 혀를 깨물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을 말아야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살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인심 잃고 사람마저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들어서는 안 될 말을 상대방으로부터 듣고서 관계를 정리한 적 있으신가요?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살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첫 번째, 남이 아파하는 과거. 사람마다 그만 잊고 싶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과거. 다른 사람에게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라고 해서 뭐 꼭 커다란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서 싹 지워졌으면 좋겠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어렸을 적 코올리던 모습까지도 말입니다. 자신의 좋은 모습만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니까요. 그런데 아주 꼭 남이 싫어하는 그 과거를 들춰내고 소환해서 아주 눈앞에다 대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못됐어요. 과거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 함께 지내온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일 텐데 그런 사람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또는 언쟁 중에 상대방을 한 방에 제압하기 위해서 과거일을 끌어와 공격을 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 치사하게 지금 다투고 있는 주제와 전혀 상관도 없는 과거일을 끌고 와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야비한 거죠, 그건. 다른 이야기 할 때도 그렇지만 지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면 좋은 것들만 불러와서 말하기 바랍니다. 살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두 번째, 이미 해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이런 말 하면 화낼 수도 있겠지만 말이야. 이러면서 시작하는 얘기는 정말이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면서 그 말을 왜 굳이 꺼내서 그렇게 사단을 만듭니까? 말하는 자신도 이미 말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굳이 말하는 이유는 정말 상대방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라는 그런 바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들려주고 난 뒤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놀라고 당황해하는 그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아주 고약한 심리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들으면 마음 아파할 것이 뻔한데도 굳이 그 말을 참지 못하고 해대는 그 성격은 사실 못된 것을 넘어 잔인하다고까지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하면 안 된다고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살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세 번째, 질문을 가장한 공격적인 말.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고 대화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알아야 질문을 잘하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 애정이 있어야 질문을 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애정도 없고 관심조차 없으면서 질문을 가장해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 또 잘난 체하기 위해서 추궁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질문을 가장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너 아직도 그거 몰랐어? 넌 그것도 없어? 그거 못 사?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취직은 언제 할 거니? 정신이 있어 없어? 너 남자친구 있니? 애인 있어? 청년들이 명절날 일가친척 다 모인 곳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도와주지도 못할 거면서 관심도 없으면서 무례하게 그냥 툭툭 던지는 질문을 가장한 그런 공격적인 말들 때문입니다. 애정이 담긴 질문이 아니라면 도와주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질문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살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네 번째, 마지막, 냉소적으로 이죽거리는 말. 냉소적인 말만큼이나 사람 기운 빠지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감정도 상하게 되죠. 살아가기 힘든 세상 서로 격려를 해줘도 모자를 판에 말꼬리 잡아 이죽거리고 비꼬는 말투로 쓸데없이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묘한 재주들 갖고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잘해보자, 잘 살아보자,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그런 영상을 보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 더 열심히 해보자, 다시 새롭게 해보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너는 그거 다 하고 사냐? 그건 하나님 부처님도 못하겠다. 크크크. 뭐 이런 냉소적인 글들을 남기시기도 합니다. 어디 제가 이걸 다 하고 살아서 영상을 만드는 건가요? 저도 잘 살아보겠다고 깨치면서 노력하겠다고 서로 다짐하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죠. 하여간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제 채널에 들어와 영상을 보실 정도면 나이 꽤나 자셨을 텐데 그 나이에 이르러서도 이죽거리고 냉소적이니 제가 다 어떡하나 싶다니까요. 냉소적으로 이죽거려봐야 인생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더구나 노력하는 주변 사람들마저 힘 빠지게 만드니 그 재주 때문에 슬금슬금 사람들이 피할 것이 뻔합니다.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닐 겁니다. 어떤 말에는 향기가 번져 나오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에는 바늘이 숨어 있고 칼날이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살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사람 잃고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는 일만은 피해야겠습니다.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남의 아픈 과거 들추는 말, 이미 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그 말들, 질문을 가장한 공격적인 말들, 냉소적으로 이죽거리는 말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포근함이 배어있는 사랑스러운 말만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